첫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수감사 주일입니다. 쉽지 않은 때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쉽지 않은 때 우리 마음도 기쁨이 어느덧 다 사라진 것 같고 감동되는 일도 별로 없고 짜증나는 일만 많고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 길을 바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힘이 감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문제가 많아서 한 번은 정말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에 시험이 많은가요?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에 시달려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이 시험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시험 없을 때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 주의 말씀이 옳았어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시험이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뜻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워낙 크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험이 닥치고 참 교회가 왜 이런가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취소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건 취소되었나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성전되게 하신 이 은혜가 사라졌나요? 하나님의 나라 없어졌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되신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그때 깨닫고 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정말 완전히 다 삶이 무너질 때 그런 때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거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아침 모임이 있어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저희 부친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날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몸의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오니까 가 뵙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 당장이라도 가야 하겠는데 미국이 지금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입니다. 장례식 자체가 문을 닫아 있어. 그래서 장례 일자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더라고. 근데 장례 일자를 정하긴 했는데 다음 주 안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이 감사주일이잖아요.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저는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어머님과 통화 연결이 됐는데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감사하다.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아버지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 생각하면 감사하다. 어머님과 통화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아버님 장례식에 가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는 감사라는 게 느껴져야 하는 거지 이렇게 감사절을 강제로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진짜 감사냐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감사라고는 도무지 되지도 않고 지금 형편이 감사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심정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 어릴 때 왜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감사 훈련을 시키나요? 감사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좋은 부모인가요? 어린아이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게 시키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깨우쳐주고 감사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나? 첫 열매로 감사하고 추수하고 감사하고 하게 하시나?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감사할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틀림없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은 감사 제목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권능의 통로라 그런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힘들고 벅찬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산에 오를 때는 언제나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며 평지를 걷거나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벅찬 삶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때고 편안하다면 영적으로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 때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도 감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때는 올라가는 때입니다. 편안하고 쉬울 때는 내려오는 때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쳤어요. 이제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때예요. 모든 게 편안해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즐겁기만 해요. 사실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형편이 좋고 편해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그때 수도사들, 처음 수도원에 들어오는 그런 수련자들에게 그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꼭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수도원과 감옥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수도원과 감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외부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오면 자기가 원한다고 임의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자유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수도원 안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감옥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있어요. 그 점이 수도원과 감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원에 있어도 불평, 원망, 낙심하고 있다면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와 찬송, 예배가 있으면 지금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죠. 수도원 안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와 찬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져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더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 꼭 지키라고 주신 것이 첫 열매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나? 막상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나에게 크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문을 여신 시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첫 열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이 안 돼요. 첫 열매 거두고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첫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과 고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 감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이 첫 열매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첫 열매 감사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말은 나도 부활한다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첫 열매 감사의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각오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감사는 이건 정말 언급하기 어려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는 별장이나 또는 날라간 집에서 쓴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감사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구구절절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첫 열매 감사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올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반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감사할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반이 지났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첫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보고 믿음의 새 시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하고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이제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더 기특하게 느껴지겠어요? 첫 열매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장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감사가 느껴져서 감사 헌금을 했던 기억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군목시험 합격했을 때입니다. 정말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딱히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부모님에게 합격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감사헌금 하라고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안 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용돈까지 다 털어서 함께 감사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 매주일이 감사라고 들었고,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늘 지켰어요. 그때마다 감사헌금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린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감사헌금 하라고 주신 거, 배달 사고 안 내고 그냥 교회에다 드린 거, 그거 하나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있을까? 제 것으로 감사한 거 없어요. 왜? 제 것이 없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노트 하나 사도, 참고서 하나 사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주식만 그거 사고, 교통 버스 카드 표 사는 거 말씀드려서 또 그거 사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신학생 들어가니까 집도 떠나야 되고, 그러니 이제 용돈이라는 것이 좀 생겼습니다. 점심 때뭘 먹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굶는 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용돈을 다 드릴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군목 시절 훈련 때부터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뭐그 사정 어지간히 아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감사했으면 하나님도 책임을 좀 지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는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 군목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진짜 제가 거듭나게 된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분명히 뜨이게 된 것, 다그 군목 시절이에요.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기간이 저의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고,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게 하신 뜻이 있구나. 감사는, 특히 첫 열매 감사는 아직 실체가 없는 때예요. 그냥 시작인 때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열매 감사,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이 맥주절 절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맥주절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첫 열매 감사하는 그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도 오순절이 이름에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첫 열매 감사하는 이 날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헌금하는 이날 헌금을 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전액 다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올해도 첫 열매 감사 헌금 우리 헌금을 모아서 한 교회를 세워요. 분리개척교회 한 교회가 서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주 작지요. 개척교회니까 이 교회가 정말 존립은 하겠나? 그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뒤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존폐 위기에 처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차원의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 주의를 주셨어요.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한 번은 영성 수련회에 제가 영적 책임자를 섬겼는데 비가 너무너무 왔어요. 그 영성 수련회의 가장 꽃과 같은 프로그램이 야외, 밤에 야외에서 실시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비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준비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프로그램 진행될 때 비가 오지 않게 해주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전 집회를 하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비가 계속 내려서 야외 프로그램 할 수 없는 그때도 너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이렇게 딱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찬양하고 저렇게 하면 찬양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사드락 메사가 아벤누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계속 비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준비팀이 다시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고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이라. 오늘 밤에 계속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몇 번을 불렀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비는 바깥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숙소로 가려고 나오는데 그 로비 바깥에 운동장에 준비 팀원들 몇 명이 나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야외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비는 쏟아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시면 준비가 되어야 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그 장면을 보는 분들이 다 울고 계시더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감동이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보시죠. 저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밤에 정말 딱 그 시간에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러면 우리 바로 바깥으로 그날 저녁 집회를 위한 야외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딱 끝날 때까지만 비가 안 왔어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해놨다면 비가 그쳐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준비를 했으니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첫 열매 감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첫 열매는 너무 작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기를, 여러분이 다 그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앗처럼 작아 보여도 생명만 있으면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요.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오늘도 첫 열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올해도 저에게 주신 첫 열매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믿음으로 더 나갑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진정한 추수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감사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소서. 저로 인해 저의 주인인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